TV의 TV. 이펀 컴퍼니의 모바일 연애 시뮬 RPG 블레스트 걸즈가 양대 마켓을 통해 정식 출시됐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블레스트 걸즈는 연애 시뮬레이션과 RPG의 조합으로 일본풍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일러스트와 배경이 특징인 모바일 게임인데요. 마녀에게 최후를 맞이한 여왕의 복수를 위해 봉인되어 있는 블레스트 걸즈를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연애 시뮬레이션에서 그 캐릭터와의 연애가 끝인 거고, 뭐 일반 RPG 같은 경우는 캐릭터 수집 그리고 액션 뭐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유저분들이 캐릭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교감과 커뮤니케이션을 캐릭터들과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과 RPG를 조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소녀들을 육성시켜 전략적으로 전투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통해 애정 수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연애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 유저에게 깨알 활력소를 선사한다고 하네요. 블레스트 걸즈는 취향저격 연애 시뮬 RPG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호응이 좋은 캐릭터로는 초반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주인공 캐릭터인 미리나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에리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두 캐릭터가 사실상 초반에 얻긴 하지만 후반부까지 계속 성장을 시키면서 진행 주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가장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요. 한편 블레스트 걸즈는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